안녕하세요. 저희 오, 첫 번째 보자기 아트 전시회인데요. 같이 보러 가시죠. 네, 잠깐, 이게 막 화안도 많이 들어오고. 축하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진짜 감사해요. 이거는 저희 애기들 첫 돌 때 허리에 달아주는 돌띠거든요. 근데 돌띠에 2024년 기대해라는 이렇게 자수를 놓아서 첫 번째 돌을 축하하는 것처럼 저의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는 의미로 돌띠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2024년 기대해도 됩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네. 오늘 보자기 아트 기대해도 됩니까? 네.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보자기 일곱 가지 매듭을 다 다르게 해서 저희 칠남매 성향을 이 보자기 아트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큰오빠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제가 여섯 번째 육남일녀인데요. 여섯 번째. 네. 가장 아름답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설날 아침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는 모습을 한복 두 벌의 치마하고 개불 놀이개와 이렇게 한복 치마에 다는 향대에 두 가지를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부모님께 세배를 하잖아요. 네, 세뱃돈 봉투를 이렇게, 이게 전부 다 그냥 네모지게 만들어진 보자기인데 놀이개 끈이라든가 이런 끈, 그냥 이거는 놀이개나 끈이 없이도 만들어지는 저희 보자기 매듭법이에요. 이 매듭법으로 설날 용돈 봉투를 제가 보자기로 표현을 해봤어요. 저희 가족들끼리 서로 설날에는 또 선물도 주고받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자기 매듭법으로, 이건 수국꽃, 수국 매듭, 이건 정 매듭, 네, 이거 보석 매듭,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음을 주고받을 때 선물 교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혼수예단 보자기이기도 한데, 옛날 어르신들은 집에 장롱이 없어서 그냥 이불보로 이렇게 이불을 쌓아두셨잖아요. 근데 이불보도 저희 보자기 종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불, 커다란 이불을 제가 쌓아둘 수는 없어서 이불 대신 상가에 제가 이불보를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자투리 원단 조각천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그러니까요. 이게 브로치, 네, 코사지거든요. 네. 코사지도 이렇게 멋지게, 네, 너무 예뻐. 네. 아기자기하니 이거는 머리에 꽂는 머리핀이고요. 한복 입을 때,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아기들, 네, 머리에, 네, 족두리처럼, 네,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제가 만들어 봤고, 이거는 여의주,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이게 저희 전통 보자기 종류 중에 여의주문부라고 해서 소원 성취라는 뜻을 담고 있는 보자기 종류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의주문부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저희 칠남매가 옹기종기 모이는 걸 입고 첫 번째 제가 코너에 만들었었잖아요. 첫 번째 저희 컬러에 큰오빠부터 저희 막내 남동생까지 첫 번째 1, 2, 3, 4, 5, 6 저예요. 핑크 공주가. 네. 네. 그렇게 저희 성향에 딱 맞춰서 큰오빠부터 저희 막내 남동생은, 이렇게 왜 연두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냐면 조카들이 지금 다 어려요. 초등학생도 있고 이래서 한참 자라는 새싹의 가정이어서 제가 연두색으로 막내 남동생을 표현을 가족 중심으로. 네, 맞아요. 참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연을 오늘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네. 그래서 오, 연패도 있어. 바람은. 이 연은 이제 조카들이 논에서, 네, 이제 엄마 집에 모이면 밖에 나가고 연 날리기도 하고 그런 풍경을, 설날 풍경을 제가 자투리 원단을 이용을 해서 붙여서 이렇게 논바닥에서, 논에서 연 날리게 하는 풍경을 제가 가오리형, 방패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너무 멋져요. 그리고 이제
설날 아침에는 먹는 밥상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네. 이렇게 술상도 드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찬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반찬 대신 이게 코사지고 침봉이거든요. 이거 반은 이렇게 꽂는 침봉인데 침봉을 이렇게 꽃으로 만들어서 제가 반찬처럼 담아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 말구유 미니 말구유거든요. 네, 말구유. 구유인데 조카들이 다 함께 모여서 노는 모습을 이 조그만 이것도 다 저희 보자기 매듭 궁중 매듭인데 궁중 매듭으로 조카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 걸 이 구유 안에 담아봤어요. 가족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네. 또 이제 또 술 한두 잔씩 드시니까 여러 가지 이거 병을 이렇게 포장하는 병 매듭이거든요. 병 매듭 종류대로 이렇게 저희 한복 네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제 다가상처럼 그리고 저희 그 조각천을 이어서 만드는 보자기에도 조각고에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만 이어주는 이런 보자기도 있고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네 직선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한쪽 가운데만 보자기 조각천을 포인트. 네. 그래서 저희 조각 보자기 종류 패턴이 여러 가지 다양해서 한번 종류별로 이렇게 제가 조각고의 종류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내가 저의 꿈 꿈들인데 여기에 뒤에 보시면 글자가 영어로 드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수에다가 제가 저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래서 자수를 이렇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아까 그 여유 주문보가 네. 이렇게 조각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를 여러 장을 붙여서 만들어진 게 아까 그 여유 주문보거든요. 이게 한 장 한 장이 다 떨어져서 붙여져야지만 그 보자기 한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남은 조각천들로 이런 사선받기를 해서 조각고를 이어보기도 하고 직선받기로 해서 네 보자기도 다양하게 저희가 만들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이 보자기로 네. 아니 천으로 이렇게 한다는 네. 게 이게 진짜 상당히 근데 우리나라 한복의 원단은 워낙 다양하고 색상도 진짜 쨍하고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새까만 색이랑 빨간색을 이어도 예쁘고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릴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배합이거든요. 조합이. 근데도 진짜 원단들이 우리 원단들이 진짜 참 고상하면서도 화려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정원에 저희 마당에 있는 야생화들을 이렇게 자수로 제가 옮겨봤어요. 이건 당근꽃인데 당근꽃을 하얀색으로 하면 튀지를 않아서 맞아 당근꽃을 하얗더라고요.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제가 이렇게 당근꽃을 그래서 약간 네 층꽃이랑 물망초랑 양귀비, 누드베키아 이런 식으로 초롱꽃도 여기 이렇게 다 저희 마당에 있는 야생화들을 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커튼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가족의 그게 이렇게 너무 그냥 감동이 오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저 어렸을 때 맨날 밤마다 아침에는 오전에는 일하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엄마가 바느질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냥 엄마가 바느질 했던 대로 저도 그게 일상이 됐던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유전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설날 아침이면 엄마가 또 똑같이 저처럼 자투리 원단을 모아놨다가 그걸로 이렇게 보자기를 밥상고를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이나 조카들, 아들 며느리 딸한테 항상 이렇게 엄마가 밥상고를 만들어서 선물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면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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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한 거지.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게 있고 다 적응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을 저도 바로 받아서 중학교 때부터 엄마 미신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20살 때 이제 한복 디자인하고 그때 그거 나를 너무 일찍 만나서 접었을 때 네, 감사합니다.